자, 또 시작했습니다. 자, 97입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라멘 구조입니다. 이때 처진각법을 이용하여 재단 모멘트를 구해보아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봅시다. 먼저 첫 번째, 미지수 산정입니다. 자, 첫 번째, 회전, 각, 자, 세타, A, 세타, T는 제로죠? 따라서 세타 B, 세타 C가 0이 아닙니다. 두 개죠. 두 번째, 부재각입니다. 부재각. R, AB는 L1, 시그마 1는 자, 이거는 여러분들 먼저 이거부터 그릴게요. 여기다 그릴게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? 되어 있을 때 A, B, C, D일 때 이렇게 변형이 될 겁니다. 그럴 경우에 자, 여기가 6m, 6m, 그다음에 10m입니다. 이 각을 보면 자, 세타죠? 이 세타는 3, 4, 5의 개념이죠. 나와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이 세타는 3, 2, 1.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1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2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3입니다. 따라서 이걸 보고 L1은 6m죠. 델타 1은 델타 3 사인 세타입니다. 따라서 6분의 3은 사인 세타가 얼마? 5분의 4입니다. 는 30분의 4 델타 3. 이거를 부재각 AB 하고 4 부재각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. RBC는 마이너스 L2의 스몰 2입니다. 6분의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3 5분의 3 마이너스 30분의 3 3 BC는 마이너스 3 부재가 R CD는 L 3 3 10분의 3 이거는 30분의 3으로 할수 있죠. 따라서 CD는 3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두 번째, 처짐각법 기본식입니다. MAB는 KAB, EA, B, 플러스 CAB는 1.0, 4, 따라서 세타 B 플러스 4 MBA는 KAB 세타 A 플러스 2 세타 B
플러스 4는 1, 2 세타 B 플러스 4 이런 식으로. MBC는 2.0. 이케르죠?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 마이너스 3 4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 마이너스 6 MCB는 2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 마이너스 3 2 세타 B 플러스 4 세타 C 마이너스 6. 또 이어서 MCD는 2 세타 C 플러스 3 4 세타 C 플러스 6 MDC는 2 세타 C 플러스 3 2 세타 C 6. 세 번째, 이제 절점 방정식입니다.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 따라서 6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 마이너스 2 제로. 자, 미수자 세 개입니다. 시그마 MC는 MCB 플러스 MCD 2 세타 B 플러스 8 C는 제로. 1번, 2번. 층 방정식입니다. 자,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층 방정식. A, B, C, D. 자, 여기에 H, B가 있을 거고, M, B, A가 있을 거며, M, A, B, H, A. HC가 있을 거며 HD가 있습니다. MCD, MDC. 6m, 10m. 따라서 시그마 MB는 M 2점이죠. MAB 마이너스 HA 6 플러스 MBA는 제로. 따라서 HA는 6분의 MAB 플러스 MBA 풀었으면 6분의 3 세타 B 플러스 8 이런 식으로. 똑같죠? MC는 여기를 제로 하면 시그마 MC는 제로는 MDC 마이너스 HD 곱하기 10 플러스 MCD 제로. 따라서 HD는 10분의 MDC 플러스 MCD 10분의 6 세타 C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자, 미지수 산정, 천의 법칙 기호식, 절점 방정식, 층 방정식.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서
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여기에 세타고 50kN A, B, C, D H, A, V, A, M, A, B가 있을 것이며, 자, 여기는 8m, 6m, 10m. 그러면 이쪽은 여기도 H, D가 있을 것이고, V, D, M, D, C가 있을 겁니다. 여기에 연장을 합니다. 여기가 5점이라고 하면 똑같죠? 8m, 여기는 10m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시그마 M0는 M0 MAB 플러스 MDC 마이너스 HA 곱하기 14 마이너스 HD 곱하기 20 마이너스 50 곱하기 8 0. 자, 이거를 다 대입을 하면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 플러스 10 부재각 마이너스 6분의 3 세타 B 플러스 8 부재각 14 마이너스 10분의 6 세타 C 플러스 12 곱하기 20 마이너스 400 이거는 제로. 따라서 3 세타 B 플러스 6 세타 C 플러스 30 부재각 3 세타 B 플러스 8 17 마이너스 36 세타 C 플러스 72 부재각 마이너스 1200 제로. 이걸 풀었으면 마이너스 18 세타 B 마이너스 30 세타 C 마이너스 98 부재각 마이너스 1200 제로. 따라서 5번 미지수 산정을 하면, 자, 이게 3번입니다. 앞에 거 2번. 다 연계해서 풀면, 세타 B는 마이너스 4.286, 세타 C는 1.071, 부재가 마이너스 11.786이 됩니다. 6번. 재단 모멘트입니다. 마이너스 4.286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1.786은 마이너스 51.43kN m. MB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.286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1.786 마이너스 55.72kN m. MBC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.286 더하기 2 곱하기 1.071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1.786 55.71kN m. MC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.286 더하기 4 곱하기 1.071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1.786은 66.43kN m. MCD는 4 곱하기 1.071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11.786은 마이너스 66.43kN m. MDC는
2 곱하기 1.071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11.786 마이너스 68.57 킬로뉴턴 미터. 자, 힘 모멘트입니다. 더도 A, B, C죠. 50 킬로뉴턴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51.43, 55.72, 55.7. 여기는 66.43, 66.43, 68.57.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. 자, 미지수 산정, 재단 모멘트, 힘 모멘트도. 자, 이 문제는 재단 모멘트까지 구해냈지만 실질적으로 다 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2022년 6월 11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. 자, 오늘도 감사합니다.